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용인 스피드웨이와 있습니다. AMG 스피드웨이죠. 오늘 여기서 쉐보레 까마로 SS 시승을 하는데요. 아메리칸 머슬카의 대표적인 주자죠. 쉐보레 카마로, 포드의 머스탱. 머스탱이 64년도에 나왔고요. 까마로는 아마 67년도에 데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쉐보레 브랜드의 대표적인 스포츠카입니다. 까마로 SS 6세대 마이너 체인지 모델 오늘 데뷔를 했고요. 스피드웨이에서 지금 트랙을 달리면서 시승을 하게 됩니다. 밑에 지금 슬라럼을 하고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V8 6.1L 자연흡기 엔진을 적용을 했습니다. 출력이 453마력이고요. 아주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아메리칸 머슬카의 대표주자입니다. 오늘은 카마로 SS와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한번 서킷 체험을 통해서 시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또한 8인치 컬러 슈퍼주젤 클러스터, 24가지 색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팅 등 첨단 시스템을 갖춘 카마로 인테리어는 세련된 스포츠카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마로 SS는 5,428만원이라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됩니다. 카마로 신형 SS 타고 잠깐 슬라롬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마자 이렇게 헤매죠. 이거부터 유지 직진 이 우측으로 가서 차선 변경. 네. 여기로 이 안으로 들어가네. 아주 순간 가속이 아주 강해가지고요. 슬립이 바로 일어납니다. 6.1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해서 453마력의 힘을 내는데 아주 순간적인 힘이 대단합니다. 10단 변속기인데 수동으로 한 2, 3단, 3단이나 들어갈려나요? 자, 갑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실력도 엄청 출중하시고 컨트롤도 잘하시고 좋습니다. 하드 브레이크 준비. 아, 좋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가는데 슬립이 한 두 번 일어났나요?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아, 수고하셨네요. 원래 예. 실력이 출중하셨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방송용 멘트도 해주시고. 파우더는 이렇게 솟아있는 보닛입니다. 보닛만 봐도 이 차의 성능 이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있고요. 듀얼 머플러, 그리고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액티브 후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면 사람이 부딪히면 보닛이 튀어 올라와서 부상을 줄여주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죠. 그리고 LED 헤드램프를 적용했고요. 뒤에 보면 듀얼 머플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 보면 룸미러의 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통해서 인포메이션, 다양한 주행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프런트 윈드실드에는 앞유리창에는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시선 분산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주행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요, 24가지 컬러가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차의 크기는 길이 4785mm, 그리고 높이 1350mm, 너비는 1895mm가 되겠습니다. 휠베이스가 2812mm네요 공차 중량은 1725kg으로 2톤이 채 안됩니다. 6.2L V8 직분사 엔진을 적용하고 있고 배기량 6162cc, 최고 출력은 453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4600rpm에서 62.9kg의 토크를 발휘하고요. 변속기는 하이드라마틱 10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멀티링크를 적용을 했고요. 복합 변비 7.4km/L를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인 서킷 4.3km 풀코스로 주행을 하면서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헬멧을 써가지고 머리가 부족해. 헤드클리어스 머리가 부족합니다. 자, 갑니다. 용인 서킷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8 6.2L 엔진을 올렸죠. 아주 자연흡기 엔진인데요. 6200cc 엔진, 요즘 진짜 만나기 힘든 그런 엔진이죠. 스포츠 모드로 서킷을 주행하겠습니다. 4.3km고요. 한 랩이. 그리고 돌아가면 세 바퀴 약 12km 정도 돌겠는데요. 브레이킹 453마력, 워낙 고출력이기 때문에 스테어링 휠을 돌린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 차가 스피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차를 아주 정교하게 잘 컨트롤 해야 되고요. 자, 스테어링 휠이 많이 감기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온 킥다운을 하는 게 안전하죠. 자, 스테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기어 조정, 변속기 조정하기는 훨씬 용이하네요. 10단 변속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10단 변속기를 올렸다라는 건데요. 엔진은 예전 그대로죠. 그대로의 엔진에 변속기를 10단으로 바꿔서 물렸습니다. 다운힐과 어필. 자, 돕니다. 이렇게 조향이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을 깊게 하면 차가 이제 슬립을 하는 거죠. 잠깐 그런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시프트업이 바로바로 안 먹네요. 5단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3단까지 시프트 다운 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어서요. 앞에 그냥 프런트 윈드 실드를 그냥 보면서 운전을 하면 속도 체크가 됩니다. 자, 직선 코스에서요. 속도를 한번 올려봅니다. 아, 앞에서 안 뽑아주네요. 시속 140, 150 직전에 멈춥니다. 여기서 뽑으면 한 200을 터치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까마로 SS인데 20인치 타이어가 앞뒤로 물려 있어서 뒷바퀴가 좀 더 접지면이 넓은 타이어죠. 구동력을 확실하게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코너에서는 가속페달을 밟기가 주저스럽습니다.
폭발적인 엔진 사운드 즐기면서 이런 서킷 주행 아주 재미있는데요. 조향과 가속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기서 한번 툭 하면 차가 미끄러지죠. 아주 아 그래도 그립 잘 잡고 가네요. 자, 노면이 많이 차가운데요. 어제는 뭐 눈이 내려서 서킷 주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눈은 내리지 않고 서킷 온도도 정돈이 되어 있고요. 지금 타이어는 계속 서킷 주행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툭 휘청휘청하죠 차가. 자,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볼 수도 있고요.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8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 들어와 있고요. 뭐 이런 편의 장비 볼 때가 아니죠. 서킷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자연스럽게 터지는 폭발적인 힘, 자연흡기 엔진의 그 자연스러운 그 엔진음, 엔진 배기음, 터보 엔진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주네요. 자, 수동 변속을 하다가 한계 속도에 이르면 더 이상 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프트업을 해줘야지 다음 시프트업이 일어나면서 속도가 더 올라가고요. 자, 제동 확실히 브레이크가 성능을 이기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확실하게 작동을 해서 믿고 좀 더 높은 속도로 도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제동, 턴, 가속. 아, 얼어있는 구간도 살짝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노면이 트랙은 날씨 때문에 많이 식어 있죠. 트랙 상태가 그렇게 최적인 최고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냥 믿고 달리면 잘 받아줍니다. 멋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는 중에 마지막 바퀴 네요. 자, 이제 주행을 마칠 때입니다. 아, 정신없이 달렸네요. 역시 자연흡기 엔진의 폭발적인 반응, 거기에 더해서 10단 변속기의 부드럽고 확실한 변속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머슬카, 아메리칸 머슬카, 쉐보레의 대표 스포츠카 까마로 SS였습니다. 자, 서킷 주행 하지만 트랙 모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스포츠 모드를 이용을 합니다. 서킷 트랙 모드를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워낙 그 고난이도죠. 트랙션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버스피드를 하거나 조향을 잘못하게 되면 차가 금방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스포츠 모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투도어 쿠페, 투도어 스포츠카 예, 전형이죠. 아메리칸 머슬카, 쉐보레의 대표적인 스포츠카 까마로 SS 타고 있습니다. 포드의 머스탱이 있죠. 포드의 머스탱이 있다면 쉐보레는 까마로가 있고요. 머스탱은 64년도에 첫 데뷔를 했고 까마로는 67년생입니다. 67년에 데뷔를 해서 이제 50복에 50살 막 넘었죠. 6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프론트 마스크가 살짝 바뀌었고요. 엔진은 그대로고 변속기는 10단으로 올라가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소소한 변화를 거쳤습니다. 일단 그 유럽의 스포츠카, 이를테면 포르쉐나 뭐 BMW 벤츠 AMG, 메르세데스 AMG나 BMW M 브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치밀한 꽉 찬 성능, 그리고 극한적인 다이나믹 이피션시,
를 사용을 해서 배기량이 그렇게 큰 차들이 지금은 거의 없죠. AMG만 해도 63만 해도 뭐 4리터까지 배기량이 낮아지고 다운사이징을 이어가면서 그 스포츠카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차들은 다운사이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뭔데? 뭐 기름 더 떼면 되지 뭐, 뭐 이런 거죠. 대배기량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6200cc 말이 6200cc지요. 이게 자동차 세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2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나올 텐데요. 상관없이 그 시대의 흐름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그런 미국식 그 스포츠카죠. 미국식 고집? 미국인들의 어떤 그 고집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차입니다. 독일의 스포츠카들이 아주 꽉 짜인 시스템 안에서 아주 기계적인 완성도를 치밀하게 높여가는 것에 비해서 약간 허술한 그 틈이 많은 그런 인상을 주죠. 아메리칸 스포츠카들을 볼 때 말이죠. 어딘지 빈틈이 좀 보이는 것도 같고요. 하지만 자이루프 엔진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무지막지한 힘을 자랑하는, 힘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역시 뭐 어쩔 수 없는 미국 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그 맛을, 멋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엔진 사운드가 벌써 아주 심장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2단에서 올라가는 엔진 사운드입니다. 뭐 5,000, 6,000rpm 무시로 드나들고요. 이렇게 풀엑셀 하면서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풀엑셀 하면서 달릴 일은 사실 거의 없죠. 욕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칠게 운전을 하면 이뻐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또 한적한 곳에서는 주위에 같이 달리는 차들이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는 혼자만의 드라이빙을 그렇게 즐기면서 재미를 누릴 만한 그런 스포츠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힘이 센 만큼 아주 정교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초보 운전자가 카마로를 탄다? 무척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드라이빙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 차의 운전석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차를 사게 된다면, 타게 된다면 꼭 반드시 서킷 주행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서킷에서 주위에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원 없이 밟아볼 수 있어야 이 차를 타는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의 판매 가격 5,428만원입니다. 5,000만원대에서 이렇게 거친 맛을 즐길 수 있는 정통 스포츠카를 탈 수 있다?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테고요. 주머니가 가벼운 하지만 스포츠카를 원하는 이런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 이 직선로에서 터지는 폭발적으로 올리는 소리, 엔진 사운드 짜릿짜릿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의 결함 없을 수 없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 엔진은 그대로고 10단 변속기를 올렸다고 한다면 연비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지어야 당연하겠죠. 좋아야지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연비는 좀 더 악화됐습니다. 좀 나빠졌습니다. 이 부분 왜 그랬는지 좀 의아하고요. 인테리어도 좀 너무 단조롭죠. 플라스틱 느낌도 나고요. 인테리어도 조금 더 고급스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재질의 인테리어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흡기 대배기량 차의 결정적인 그 흠결,
결정적인 단점, 자동차 세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cc당 배기량에 비례해서 자동차 세금을 매기는데요. 아마 cc당 200원, 240원 정도 할 텐데, 그러면 120에 한 150만원 이상 전후에 자동차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이지는 않죠. 자연흡기 엔진의 어떤 호쾌한 성능, 자연스러운 그 퍼포먼스를 즐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까지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까마로 SS 시승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목소리 출연 우리 오토레일드의 김웅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에서 너무 안 빼줘가지고. 자,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조금 노면 상황이 좋았으면 가속 성능을 좀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아무래도 노면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출력과 토크를 한 50%도 제대로 못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출연료는 소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주행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시승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오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아메리칸 머슬카, 아메리칸 스포츠카로 인정을 받아오는 까마로죠. 역시 그 허명이 아니었음을 서킷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6.2L 자연흡기 엔진의 퍼포먼스는 대단했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차가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과한 힘이 리어드라이브 뒷바퀴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성능 그리고 어떤 그 주행의 즐거움, 이런 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최고 수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5,000만 원대의 가격은 무엇보다도 이 차의 진입장벽, 스포츠카의 진입장벽을 확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펀트 드라이브를 아주 미치도록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차 까마로 SS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